로마서 강해를 2015년 마치는 때가 가까워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3번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이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 더 놀라웠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로마서 강해를 준비한다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더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큰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저는 2015년을 잊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1년 동안 나는 로마서 강해를 들었지만 나에게는 별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차이가 어디서 있냐면 저는 1년 내내 로마서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첫 주부터 지금까지 1년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로마서를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 30, 40분 설교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또 잊어버렸다가 또 주일에 또 한 30, 40분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또 잊어버렸다가 하셨던 분들은 뭐 특별한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내게 무슨 변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꼭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마서가 정말 그렇게 좋은 성경이고 놀라운 복음인가요? 그 로마서가 그렇게 유명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설교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까 새번역 성경 로마서를 펼쳐놓고 그리고 그 로마서 강해를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었다가 또 며칠 지났다가 또 듣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뭐 한 번에 다 들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쭉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여러분이 그 로마서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인사 부분입니다. 한 26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개인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로마서 16장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싶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로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1년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분이 여자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특별히 청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 베베를 잘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접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여자가 차지하는 위치, 대우는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로마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이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시절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랐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26명의 거명된 이름 중에 9명이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시절이나 세상과 정말 차이가 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달라.
이것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달라.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정말 목숨을 함께 했을 정도로 그 고난과 핍박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만났지만 만남 자체가 기뻤어요. 우리도 만약에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함께 온 사람들로 인해서 먼저 감격하고 그리고 눈물 흘릴 거예요. 핍박을 거치고 온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한 주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안다면 오늘 여기서 만나면 그 자체가 기쁨일 거예요. 저는 중국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겪었던 어려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그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교인들과 만나서 일본 교인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일본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울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7절 말씀에 사도벨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린이고 유니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에는 교인들 사이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만나면 그냥 좋았어요. 고난을 함께 겪었던 그리스도인들. 만남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드러나는 핍박과 고난은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당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 겪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한 주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눈물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할 거예요. 고난을 거치면 그렇습니다. 저는 영성일기를 같이 나누면서 몇 번씩이나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구절들을 장로님들의 일기 속에서 읽으면서 또 선교사님들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때도 여러 번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대면대면 하다면 고난이 없었던 거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실 겁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던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될 일이라니까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절대 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안드리고와 유니아, 그 로마 교회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존귀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고난당한 성도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존귀한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 중에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10절에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도 있었어요. 11절에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헤롯 가문과 관련된 헤롯 왕의 가문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왕족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이잖아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차이도 너무 다르고, 생활 수준도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너무 다르고, 나이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교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지우세요.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본 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설계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낯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잠시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다른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왜 그랬을까요? 마가 기자가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똑같은 이름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포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봉변당한 거예요, 봉변당한. 여러분도 때때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봉변을 당한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자료를 찾아봐야 압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는 도미시안 황제 때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네로 황제 시절에 아주 유력한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지르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죠. 기독교인들이 화제범이라, 방화범이라. 그리고 무자비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그때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그 일을 주동했어요. 클레멘스는 어려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어린 클레멘스에게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하는 것.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는? 사자에게 물려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나? 누구든지 죽는 순간이 되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싸우고 대들려고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는가? 그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고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도미시안 황제는 아주 핍박하는 아주 강한 제일 아마 강한 핍박자죠. 그런데 그 집정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뒤에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그 비서였던 네레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그 무서운 핍박의 시절에 핍박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핍박자의 아들을 또 받아들여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정말 사건이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 가장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표상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열쇠가 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아홉 번 나옵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아홉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언급할 때 그가 아홉 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예수님은 그 교인들, 그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 말은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런 교회만이, 이런 성도만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보내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를 읽고서 그것을 처음 아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새롭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가를 보여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열쇠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 어떻게 하죠? 정말 싫은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빌립보에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안드, 순두개라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답은 하나입니다. 싫은 사람 만나면, 싫은 사람 생기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메말라지느냐, 마음이 언제 강팍해지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부부 사이에 왜 어렵습니까? 가족들이 왜 그렇게 서로 힘듭니까? 교인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집니까? 사람 때문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답은 오직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진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지. 정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저 교회를 벌써 떠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겨우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이걸 설계도 삼아서 한번 교회를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그 교회가 내 모델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한번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자. 그러면서 10년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믿음의 실험을 했던 기록이 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교회에 대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바로 설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주 임재 안의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은혜로운 교회만 아니었어요. 시험, 어려움, 위기 계속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에 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도 없었고 이런 예배당도 없었고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도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돈이 특별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교회는.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당회는 교회 일꾼을 뽑는 회의예요. 1년 동안 2016년 1년 동안 선한 목자 교회를 이끌어갈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뽑는 것이 당회예요. 사람을 뽑으면 그건 교회 1년 동안의 모든 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이니까 이 예배당을 짓는 거 중요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결정되는 겁니다. 2005년 선한목자교회, 2010년 선한목자교회, 2015년 선한목자교회, 2020년 선한목자교회 다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다 달라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오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참석해서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행정적인 은사도 있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또 말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공부도 제대로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 정말 하나 된 교회.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뽑아야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를 뽑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가룟 유다예요. 사람 잘 뽑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금방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죽겠어, 미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가 한국 교인들이 너무 쉽게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자살자가 많고 그래서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라.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고생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든데 본인은 몰라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겠어, 미치겠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한 번은 우리 김범석 목사님의 수요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가 임신을 할 때 그 자궁에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에 여자는 온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궁에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본인도 몰라요. 그걸 의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온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까지도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죠?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여러분, 인사인데 성경대로 하자고 또 입맞춤을 하면 오해받습니다. 네, 이건 그때 당시에 인사하는 풍습이죠. 자, 인사를 하되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건 어떤 입맞춤이죠? 묵상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사는 뭐가 다르지요? 도무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사가 오늘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거룩한 인사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주일에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 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인도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려면 그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면 싸우게 된다. 우리는 항상 그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임을 하실 수 있어요. 성가대 하실 수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 하실 수 있어요. 선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구제 봉사하는 일에 같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 찬양, 선교, 봉사,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못 만듭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싸워요. 우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야 돼요. 찬양팀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도, 선교회도, 봉사단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 기가 막힌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영성일기 왜 자꾸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영성일기 쓰라고 하느냐?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을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려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생활을 한번 여러분도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영성일기 쓰자고 호소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 3회 이상 영성일기 쓰시는 분이 505명이에요. 5명까지도 계산했네. 네. 주 1회 이상 영성일기 쓰시는 분은 1080명이에요. 지금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선한목자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만약에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이 2천명이 되면, 1,000명이 더 늘어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3,000명이 쓰신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황홀한.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5년 동안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영성일기를 쓰신다. 많이 쓰는 건가? 적게 쓰는 건가? 어떤 때는 교우들의 반응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하셨던 걸 녹음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주일에 손 들고 찬양하게 7년 걸렸대요. 큐티를 하게 하는 일은 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1:1 양육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따라오니까. 남자 성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했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 구역장 시키면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 양육의 벽이 뚫렸어요. 남자 리더십을 세우는 벽이 뚫렸어요. 큐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놀라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그 교회의 영광을,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도 중요한 공동체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는 오직 가족들이 각각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회가 있는 주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